자, 우리 모두 온 힘을 다해 매진해오던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책으로 시작해서 책으로 마감하는 힘겨운 날의 연속입니다. 바라건대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예감이 눈에서 눈으로, 심장에서 심장으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이겨내시고 정진하시길 늘 응원하고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꼭 이루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해커스 화이팅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예.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9, 10월 달에 했던 것만 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동영 모의고사, 백선, 총정리 등 이놈만 가지고 추차례 반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거기 안에서 다 나올 거라고 만들어놨으니까 마지막 시점에서 이것저것 볼려 하지 마시고 거기에 온전히 몰입해서 가시는 게 좋은 점수를 얻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전부 다 응원하고 잘 다실 수 있도록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결전의 날이 다 왔네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매일 여섯 과목을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2차만 하신 분들은 네 과목을 매일 보시는 게 좋아요. 단 한 과목이라도 끝까지 이제 손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오셨기 때문에 꼭 합격하시라 믿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엊그제 여러분들과 공부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시험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 공부라는 것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들 묵묵히 그동안 잘해오신 거 제가 압니다. 공법은 100점짜리 과목이 아니고 아니 쉽게 얘기해서 50점만 맞아도 합격한다. 그래서 20개 틀려도 되는 시험이니까 모르는 거 나오면 넘어가시고 그래서 아는 문제 확실하게 실수하지 않고 맞추셔갖고 시험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합격자 모임에서 웃는 얼굴로 뵙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자,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꾸준히 하십시오. 자, 우리를 빼고 나서 붙을 사람들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험 보러 나는 게 합격증 받으러 가는 날이죠.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편하게 먹으시고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막 새로운 거 가지고 공부한 시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9월달, 10월달에 봤던 자료 있죠. 동영 모의고사, 또 하나가 이제 그 백선, 또 하나 특강집. 요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꾸 반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붙는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자, 시험 보러 가셔서 어려운 문제 푼다가 아니고 쉬운 거 안 틀리기예요. 실수를 줄이시면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시험 보러 가시면 새로운 문제는 별로 없어요. 공시법은 특징이 이제 24개 나오기 때문에 기존 문제 반복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던 자료 충실히 보십시오. 나중에 합격생 모임 때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전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시험 당일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준비물 하나 갖고 가셔야 되는데 어떤 준비물을 갖고 가셔야 되느냐? 여러분 요거 꼭 갖고 가야 됩니다. 자신감이요. 난 무조건 찍어도 합격. 자, 찍어도 합격한다는 믿음. 자, 요 믿음 반드시 잃지 않으셔야 되고요. 모르는 문제 30%는 항상 깔려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내가 모르거나 난해하거나 헷갈리는 문제들이 30%는 무조건 깔려 있다는 거.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빨리 패스하고 똘똘한 문제 손잡아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모르는 문제 빨리빨리 패스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세법은 제가 함께하고 세법 문제 풀 때 제 음성이 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만 더 힘내시고요. 끝까지 힘내십시오.